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MVP 이준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협업을 제공하는 보안 알아보기 총 5개의 에피소드 중두 번째 에피소드인 팀즈의 인포메이션 배리어, 즉 정보 장벽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팀즈의 정보 보안 기능 중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유를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 영어로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의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은 최근에 5365 서비스의 고급 컴플라이언스 보안 기능으로 팀즈의 채널과 채팅 메시지 기능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은 사용자가 팀즈의 채널 또는 채팅과 같은 세션에서 개인 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각 나라별 개인 정보나 신용 정보, 의료 정보 정들을 전부 다 DLP 정책으로 정책 템플릿으로 정의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을 템플릿을 DLP 정책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팀이나 채널에서 게스트 사용자와 공유할 때 또는 모임이나 채팅에서는 외부 사용자와 공유할 때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는 화면에 보이신 것과 같이 팁 메시지와 함께 삭제가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신용카드 정보를 외부 사용자에게 전송을 했더니 붉은색 팁 메시지와 함께 차단을 알리고 수신자에게는 민감한 콘텐츠라서 차단되었다는 메시지만 표시하게 하는 형태의 동작을 하는 정책을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팁 메시지는 화면에 지금은 영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지만 한글화 시켜서 별도로 관리자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위반 행위가 발생이 될 때마다 관리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팀즈를 통해서 외부 사용자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 Azure Active Directory에 있는 게스트 사용자 초대 기능을 이용해서 팀즈 내에서 초대받은 게스트 사용자와 함께 문서를 공유하고 대화나 모임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팀즈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고객이나 프로젝트의 기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또는 오피스 365에서 민감도 레이블이 설정된 이러한 문서들을 대외적으로 공유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팀즈의 DLP는 이러한 사용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 줄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DLP 기능은 사실 팀즈 외에도 오피스 365의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에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팀즈의 정보 보안 기능 중에서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이라고 하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정책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과 적용된 결과를 데모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의 데이터 손실 방지 정책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즉 오피스 365의 관리센터가 페이지가 되는데요. 전역 관리자 계정이나 아니면 보안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관리센터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센터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관리센터 메뉴 중에서 Security, 보안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안 및 준수센터에 접근이 이동으로 하게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정보 유형에 대한 것을 등록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중요한 정보 유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해서 GDPR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뭐 한동안 그 많이 이슈가 되고 했었죠. GDPR은 유럽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그 데이터 3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보호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실제로 이 분류라고 한 곳의 중요한 정보 유형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각 나라별 유럽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 세계 나라별 뭐 신용카드 정보,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정보, 그다음에 뭐 의료 정보,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운전면허 번호도 있네요. 이런 번호들, 이런 정보들이 전부 다 템플릿화돼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약 100여 개 정도가 돼, 150여 개 정도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유럽 국가라든가 다른 나라와 함께 어떤 팀즈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개인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좀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국가에 해당되는 어떤 그 신분 뭐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아니면은 신용카드 번호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온 목적은 우선 우리나라도 그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코리아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있는데 그 주민등록번호 유형 외에도 제가 그냥 커스텀으로 중요한 정보 유형은 파일 정규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주민등록번호 체계다라고 해서 제가 파일 정규식을 정규 표현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서 하나를 등록을 해놨고요.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는 바로 이 테스트 유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여기에 직접 업로드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제가 테스트로 그냥 해놨던 이런 문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해가지고 문서가 업로드 된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에 일치가 된다라고 한 결과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직접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어떤 정규식, 정규 표현식을 구성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권 번호에 대한 것들도 이런 식으로 정규 표현식을 구성해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계좌번호라든가 신용카드 번호 또어그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 이런 것들을 다 정규 표현식으로 등록을 해 주시게 되면은 그 등록 유형에 대해서 탐지를 할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 정보 유형을 등록하신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데이터 손실 방지에서 정책을 설정을 합니다. 이미 하나 설정을 해놓은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정책에 대한 정책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어느 위치, 어느 서비스 위치에서 다 적용이 동작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팀즈의 채팅 및 채널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팀즈의 정책 설정에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보시면은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 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여권번호, 제가 직접 만든 정규 표현식으로 만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인스턴스의 최소가 하나라도 걸리면은 바로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액세스 제한, 지금 이제 행위에 대한 거는 이제 액세스 제한, 그다음에 모든 제한이지만 모든 사람이 어쨌든 액세스할 수 있게는 해놨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알림을 할 것인지, 또 전자메일에 보낼 때 어떤 유형으로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정책을 만들고 나서 완료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DLP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DLP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론 이그 제가 정보 장벽 정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장벽 정책이 적용되는, 즉 M365 내에서 보안에 관련된 정책이나 감사에 대한 정책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약 한두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적용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이제 팀즈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사용자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8올림픽이 88년 9월 17일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880917 다시 뒤에는 임의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잠시 후에 메시지가 전송이 돼서 내부적으로 처리돼서 전송이 되기 전에 검사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차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밑에 팀 메시지도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지금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가 정책에 위배돼서 차단되었다 라고 하는 알림만 띄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메시지가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안전한 협업을 제공하는 보안 알아보기의 그세 번째 에피소드인 그 데이터 손실 방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팀즈의 정보 보안 기능 중에서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회사의 데이터가 무단으로 공유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